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호치민 일본인 거리에 위치한 한적한 커피숍. 저녁을 먹고 베트남의 경제와 역사에 관한 논문을 쓰고자 이곳을 찾았지. 그런데 내가 이곳에 들어선 이후부터 작정하고 바깥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여성, 여자를 돌처럼 대하는 나에게 있어서 그녀의 실루엣은 한낱 골판지에 휘갈긴 실선과 다름없었지. 그런데 뒷테이블에서 자꾸 나를 쳐다보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두 남매. 뭐라 서로 간에 눈치를 주고 봤더니 여동생은 수줍은 표정을 하며 나에게 다가왔어.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두 남매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고, 다이어트 중이라 그들이 건네준 고급진 크로와상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기에 커다랗게 한 입 베어물고 그들에게 말하였지. 딱히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걸씬 들린 사람 마냥 금세 해치웠고, 여동생은 내가 먹는 모습을 턱을 괜 채 흐뭇하게 쳐다보았지. 하지만 꼴랑 1,3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선물을 받기 미안해서 커피숍을 나서면서 여동생에게 5만 동을 팁으로 주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호치민 대학에 강의를 가기 전 시간이 남아 다시 들른 커피숍. 여동생은 오늘도 변함없이 상기된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것과 반대로 어제 그녀가 보인 작은 정성은 나를 감동시켰기에 오늘도 나갈 때 팁을 줄 계획이야. 현재 시간 오전 8시. 아직 마사지 여성들이 출근하기에는 이른 시간인 듯해. 반면에 방문하는 손님도 없음에도 그녀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더욱 돋보였지. 주방침을 속에 감추고 있던 여성은 나를 보자 봉인 해제에 덮긴 했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지 없냐,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묻고. 오늘 강의할 주제는 코로나로 인한 호치민 경제 위기와 반문화의 상관관계. 경건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프레젠테이션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지. 에? Again? No. 수빈이요? 프레젠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꺼졌어 또. 꼴랑 1,500원짜리 카페 스워다를 시켰는데 또다시 고급진 빵을 갖다주고 귀한 손님에게만 선보이는 신일 선풍기까지 내오는 그녀. 나에게 홀딱거난 카페여자. 이때부터 조금씩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 전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는 미노스. 이곳 베트남 호치민의 일본인 거리에서도 다를 바 없었는데 여태까지 꼴랑 3번 방문한 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허전해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금까지 전세계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오면서 의도치 않게 그녀들의 메마른 가슴에 불쏘시개를 쑤셔넣은 미노스. 물론 고요한 마음에 굳이 휘발유를 끼얹으며 여심을 불태운 것은 본인들이지만 나도 일말의 양심 있는 사람인지라 다소나마 책임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해. 따라서 그녀가 나를 향해 느끼는 감정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며칠 후면 베트남을 떠날 상황에 더 이상 그녀에게 희망 고문을 주고 싶지는 않아 먼 발치서 나를 보며 그녀가 느낄 설렘과 풋풋한 감정은 내가 떠나면 그녀의 가슴에 아픔이 되어 밀물처럼 밀려들 테니 그래서 그녀가 나를 위해 밤새 준비한 선물은 마음속으로 감사히 받고 다소 잔인하지만 그녀의 선물을 선물이 아닌 상품으로써 값을 치르려고 해 물론 본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생채기로 남겠지만 먼 훗날 지금을 떠올리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녀도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어 오마이 오마이 No, please, 대단한 건물인가요? 왜 이래?